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 TV 프레임닝스입니다. 저는 백두대간 3차 투어차 문경을 출발하여 단양, 봉화, 영월을 거쳐 태백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투어 8일째로 태백에서 하루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가 오는 날도 이틀 있었으나 계획했던 대로 정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프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세한 리뷰는 종주 완료 후 복귀해서 올리겠습니다. 자전거 여행 교실 교육 중 일주일 단위로 휴식과 정리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문경 점촌까지는 시외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차에 자전거와 패니어를 잔뜩 싣고 터미널로 갑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3시간여. 대전 시외버스 터미널을 출발해서 점촌 터미널까지 시외버스 직행을 타고 여러 역을 거쳐서 3시간여 만에 도착했습니다. 점촌입니다. 첫날 저녁은 문경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월악산 여우목 고개로 올라갑니다. 게스트하우스 내부 모습입니다. 저녁을 잘 보내고 본격적으로 3차 투어를 시작합니다. 과수원의 탐스러운 사과가 잘 익고 있습니다. 2차 투어 첫 번째 고개 여우목 고개에 올라왔습니다. 힘들게 올라왔으니 보상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과속은 유용합니다. 2차 투어와 3차 사이에 인터벌이 길었고 차로 초입 부분에 대한 사전 답사를 했던 것이 오히려 병이 되어 출발 전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고개를 한두 개 넘으니 가슴이 후련해지고 사기충천합니다. 지나가는 도로 옆 마을 정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었는데 예보에 없던 비가 옵니다. 지금은 보항치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가 비가 그칠 줄 알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려오네요. 백두대간 중령에 올라왔습니다. 오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위를 입었다 벗었다 많이 했는데 오늘 두 번째 고개에 올라왔습니다. 고개를 하나 더 넘어 단양에 도착했습니다. 비를 많이 맞아 투어 시작부터 컨디션이 나빠지면 전체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비가 개었습니다. 백두대간 3차 투어를 계획하며 장만한 드론을 꺼냈습니다. 드론을 날리려면 3-4일 전에 비행 승인, 촬영 승인 등을 받아야 되고 촬영 전에 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신경 많이 썼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잡니다. 이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간 고치령입니다. 마구령 올라가는데 시원한 계곡물이 있어 쉬었다 갑니다. 급할 건 뭐 있습니까? 백두대간 마구령입니다. 오늘 두 번째 고개고요. 아침에 넘었던 고치령하고 느낌은 비슷했습니다. 도래기 이제 통과하는 곳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동 해밀 온욕탕 앞입니다. 제가 선정한 드론 포인트입니다. 하방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긴 오랜 경사를 끝에 하방지에 도착했습니다. 95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만항제와 한백산 올라가기 전 하방제 어평제 휴게소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자, 웃으십시오. 자, 만항제에 올라와서 태백 MTV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태백 MTV 회장님 말씀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저거 오늘 우연하게 이제 그냥 작가용을 가지고 이제 동생하고 같이 이제 만항제에 올라왔다가 아주 멋있는 분을 만나는 바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백산에 올라왔습니다. 이슬비가 만항제에서부터 비가 왔습니다. 한백산 정상에서 내려와 태백으로 진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달렸으니 하루 쉬었다 갑니다. 따뜻한 황태국도 먹고 밀린 세탁도 하고 재정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전하게 백두대간 정주 완료한 후에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